안녕하세요. 나라라 마커스의 마커스입니다. 오늘은 비전 센서 보정, 즉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. 먼저 비전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,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,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가입니다. 비전 센서는 장애물 탐지, 주변 상황 인지 등의 드론 비행과 자세 제어 등 컨트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락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.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첫째,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조종기에 떴을 때, 둘째, 비행 시 자세 제어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,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정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. 그럼 어떻게 보정하는가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전 센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정해야 하는 비전 센서의 위치는 총 다섯 군데입니다. 전면과 후면, 측면, 좌우, 그리고 하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전방, 후방, 하방은 센서수로 인해 두 번씩 진행하게 되고 좌우측은 한 번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럼 비전 캘리브레이션을 1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모습을 실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에 장착된 프로펠러 제거 후 USB 케이블을 PC와 드론에 연결합니다.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Mavic 2를 선택하시고 DJI Assistant 2 소프트웨어에서 왼쪽에 있는 Calibration, 즉 보정을 클릭합니다. 보정 방법을 보여주는 튜토리얼로 다시 한번 숙지토록 하시면 좋습니다. 다운 및 Calibration Now, 지금 보정을 클릭해줍니다. 컴퓨터 화면에서 Mavic 2 전방 센서를 마주하며 시작합니다. 녹색 사각형이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덮이도록 Mavic 2 위치를 조정해줍니다. 매빅 2의 위치를 유지한 채로 센서부가 파란색 사각형을 따라 천천히 이동토록 합니다. 주의할 점은 매빅 기체를 축으로 하여 전방만 이동해 준다는 점입니다. 전방 센서가 두 개라 두 번 진행하게 되며 첫 번째보다 좀 떨어져서 진행하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비전 센서 보정이 완료되면 녹색 체크 표시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후에는 하방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전방 센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하방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합니다. 이어서 하방 센서 두 번째 캘리브레이션을 조금 물러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방 센서 이후에는 후방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. 후방 센서도 두 개이므로 두 번 진행하되 두 번째는 화면과 좀 더 떨어져서 진행합니다. 후방 센서 이후 측방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. 이때 다리를 접어서 진행하시는데 USB 케이블 연결선으로 완전히 접혀지지 않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이제 왼쪽 부분의 측면 센서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. 총 8번의 센서 보정 과정을 거친 후 응용 프로그램은 계산을 수행하고 보정에 성공하면 완료 메시지가 표시된 녹색 체크가 보이며 종료하게 됩니다. 보정이 완료되면 드론을 다시 껐다 켜서 전 과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21대 9 화면으로 5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화면 크기와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연관이 있으니 참조하세요. 그럼 노트북은 어떤지 21대 9 데스크탑 모니터 화면과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화면이 작아 드론의 화면이 가려 모니터를 보며 진행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점은 있었습니다. 노트북으로 비전 캘리브레이션 진행 시 훨씬 수월하고 성공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노트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해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 진행 과정을 보시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. 비전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법에 대한 소개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